예, 이데일리 편집국 기자들과 함께 어떤 종목들 얘기, 또 섹터들 얘기, 또 시장 전반적인 어떤 얘기들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매주 월요일마다는 바이오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석정 기자와 함께 새로운 바이오 기업들 얘기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앞서 이제 제목에서도 봤습니다만, GI 이노베이션 이 회사. 이게 보니까 상장사대요. 네, 예, 코스닥 그래서 상장사. 오늘 주가도 조금 오르는 걸 제가 좀 전에 확인을 했는데, 말씀 나눠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얼마 전에 증자를 했는데, 또석 기자 쓰신 기사인데, 또 자금을 마련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이제 GI 이노베이션은 면역 치료제,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는 곳이라고 아시면 되고요. 지난달 말에 제3자 배정 증자 방식으로 100억 원, 또 유상 증자 CPS 발행으로 100억 원 해서 2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네, 200억 원 꽤큰 돈인데 네, CB랑 CPS 합쳐서 합쳐서요. 네. 네. 하지만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 그리고 영업비용이 이제 매년 나가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200억 원이라는 증자 규모는 사실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석 기자 말씀대로 200억 원을 증자를 하는데 200억 원이 지금 나가는 돈을 생각을 하면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 현금이라든가 이런 어떤 재무적인 상황들 한번 점검해 봐야 될것 같은데. 네, 올해 1분기 기준으로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랑 기타 금융자산 이렇게 두개 제가 더해봤더니 164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 같은 기간 판매 관리비로 볼수 있는 영업비용은 129억 원이었는데요. 지난해 전체만 보면은 현금성 자산이랑 기타 금융자산 더한 금액이 372억 원, 네. 영업비용은 586억 원 발생했습니다. 이 나가는 돈이 크구나. 네. 회사의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은 매년 48억 원 그래, 아직은, 정도고요. 네. 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원래 현금이 한 974억 원 정도로 한 많았네. 1000억 원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1년 새좀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만큼 나가는 돈이 많다. 네. 연구 개발에 많은 돈을 그렇죠, 쓰고 있 그렇죠. 때문입니다. 네. 이제 처음에 이런 기사가 나가고 나서 GI 이노베이션에서 기사 수정을 좀 요청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당기 손익 그리고 공정가치 측정 금융 자산을 현금성 자산에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네. 이건 쉽게 말해 당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 자산 이건 쉽게 말해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융 자산 규모가 178억 원이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급하면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현금성 자산으로 좀 쳐달라 이런 요청이었습니다. 그렇게만 들으면은 주식이니까 언제든지 환금을 할수 있으니까 현금성 자산에 들어갈 네, 것 7년면 같다 칠 수도 생각은 드는데 있죠. 회계적으로 그게 돼야죠. 네, 일단 뭐 현금성 자산이 뭐냐면 거래 비용이 없이 현금으로 즉각 이제 바꿀 수 있는 게 용이해야 되고, 거래 비용이 없이. 네, 그리고 네. 가치 변동 위험이 중요하지 않아야 되고, 가치 변동 위험. 네, 네. 그리고 취득 당시. 만기일 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현금성 자산은 보통 현금, 보통 예금, 당좌 예금, 자기압 수표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관점에서 통상적으로 주식이랑 채권 같은 경우는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왜냐하면 주식은 투자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만기 개념이 없기 때문인데요. 또 채권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상승하면은 가격이 하락하고 그렇죠. 이자율이 내려가면 가격 상승하는데 가격 변동이 있다는 네, 얘기죠. 가치 변동 위험이 조금 이제 경미한 건 아니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으로는 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팔면은 현금화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현금성 자산으로 쳐달라라고 한다면 하려면 할수 있죠. 그렇죠. 왜? 예. 하려면 할수 있죠. 내가 팔면 되는 거니까. 현금이 들어오는 거니까. 네. 그런데 이 기사 목적은 이제 추가 유상 증자 가능성이 있냐 없냐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굳이 이제 이 현금성 자산으로 치고 더해봤더니 그러면 현금이 340 2억 원이라는 이제 1분기 기준으로 그런 계산이 저희는 나오더라고요.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어서 합친다 치면. 네. 여기다가 이제 200억을 유증을 또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현금 자산은 500억 542억 원이 2억 원.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영업비용이 586억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약 네. 600억 원이거든요. 올해도 비슷하게 나간다고 하면 현금성
자산과 이제 영업 비용이 사실상 똔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또 곳간이 빈다는 얘기잖아요. 현금 곳간이. 네. 내년을 위해서는 이제 또 뭔가를 자금을 마련. 자금이 필요하다. 네, 이런 진단이 나올 수 있다. 아까 말씀하셨던 걸 매출이 지금 48억 정도라 그러면 이익이 48억이 아니라 매출이 48억이니까 아직은 계속 영업 손실이. 예, 돈을 못 번다는 얘기잖아요. 아직은. 네. 그러니까 나가는 게 많은 건데.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른 경쟁 업체들, 동종 업계에 있는 다른 회사들이랑 비교를 해봐야지 이 GI 바이오가 그 비용이 많이 쓰는 회사인지 아니면 적절하게 쓰는 회사인지 이거를 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때요? 다른 데랑 비교해 보면? 네, 일단 회사 3년간 영업 비용 규모를 제가 3년 보면요. 2021년 362억 원, 네. 2022년 715억 원, 지난해 네. 586억 원으로 평균 554억 원 정도였습니다. 22년에 많이 썼구나. 네. 비슷한 시총을 유지하고 있는 다른 바이오텍들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높은 편인데요. 그러게요. 이제 지아이노베이션 시총이 제가 기사 쓸 당시에 4천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비슷한 시총 유지하고 있는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 최근 3년간 147억 원. 매년 네. 영업 비용을 썼고요. 퓨처캠도 시총 당시 이제 4,600억 원대였는데 같은 기간 평균 영업 비용 116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지아이노베이션이 좀 비용이 조금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아까 석 기자가 처음에 기사를 썼던 그 의도대로 그 목적대로 이 회사가 추가 자금 조달을 그냥 그렇게만 딱 들어서는 안 하면은 내년에 비용을 못 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회사에 이제 당연히 여쭤봤는데 일단 지켜봐야 한다는 네? 그런 지켜봐야 된다고 그래요? 의외의 대답이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기술 이전을 하반기에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그러면 계약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계약금은 이제 바로 현금 그렇죠. 매출이 네.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올해 그렇게 이제 일단 자금이 이제 좀 들어올 수 있고 또 영업 비용이 우리는 앞으로 계속 줄어들 것이다. 네. 일단 22년보다 작년에 줄긴 했어요. 네, 네. 피크 치고 계속 이렇게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근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회사 대표님께 직접 말을 들어보니까 이번에 이제 사실 200억 원이라는 규모도 원래 이것보다 훨씬 큰 3배 이상 큰 규모의 자금이 원래 모였었다.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이제 그런 자금이 모였었는데 근데. 이제 투자 조건을 맞추는 과정에서 그리고 조금 이제 현금이 좀 급하다 보니까 좀 빨리 진행을 하다 보니 200억 원만 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3배라고 치면 600억이라고 치고 그러면 나머지 400억도 계속해서 조달을 할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는 또 다른 얘기입니까? 조달을 이제 하겠다. 할지 안 할지는 이제 기술 그건... 이전과 그리고 매년 쓰는 영업 비용에 달렸다. 약간 이렇게 이제 확답을 주지는 않았어요. 이 회사가 계속해서 자금을 계속해서 조달을 하려면 뭔가 이제 자금을 조달할 만큼, 그러니까 자금을 사람들이 투자할 만한 뭔가 모멘텀을 줘야 되는 거고 그렇지. 그게 좀 전에 말씀하셨던 네. 기술 이전인 것 같은데 하반기에 기술 이전을 할 것 같다. 같다는 게 좀 그렇고 아무리 대표 말씀이라도 이 기술 이전 가능성 이 부분을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지금 면역 항암제로 개발하고 있는 GI101A 그리고 GI102라는 두 개 후보 물질의 네. 글로벌 기술 이전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회사에 따르면 글로벌 톱10 안에 드는 기업 중에 네 곳이랑 이제 이 기술 이전 논의를 한 3, 4년 동안 유지를 계속하고 있다. 오래됐군요. 네, 그리고 해당 기업들도 우리의 후보 물질의 어떤 임상 그런 결과들에 아주 관심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네, 어떤 효능들을 각각 가지고 있는지. 글쎄요. 이게 그걸 들어봐야지 이게 이제 빅파마들이 정말 기술 이전을 할지 안 할지 좀 우리가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GI101A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GI101이라는 A가 없는 그 네. 물질이 있었는데 이것에서 약물의 지속 기간을 늘려주고 효능은 더 높여준 그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 GI101A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GI101이라는 물질은 회사가 그 상장 초기부터 이 흑자 전환을 해줄 핵심 파이프라인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좀 주요 후보 물질로 뽑히는데요. 네. 이 물질은 전임상 단계에서 이제 중국 바이오 기업의
기술 이전 한 1조 1000억 원 정도 규모로 기술 이전이 한 이력이 있습니다. 아, 이미 했었어요? 네. GI-102 같은 경우 역시 면역 항암제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물질 같은 경우는 피하 주사, 그러니까 정맥 주사가 아닌 좀 더 간편하게 주사할 수 있는 피하 주사 제형으로도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 후보 물질이라서요. 저 피하 주사 제형 요즘에 알테우전 때문에 아주 네네. 인기가 관심이 많은 방식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피하 주사 제형으로도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네. 후보 물질 가치가 훨씬 높아질 수 있다는 그렇겠네요. 그런 편의성이 생기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관련 임상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일단은 내용은 괜찮아 보이고 더군다나 요즘에 그 트렌드인 편의성, 환자 편의성 측면에서도 좀 감안을 해서 좀 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럼 이제 결국은 비용이 줄어드는 게 이게 이 회사는 관건이네요. 네, 그동안 이제 임상 실효 생산 비용이라고 해서 CMC 전문 용어로 CMC라고 하는데요. 네. 이 비용들이 원래 엄청 많이 들어갔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때 2022년대 700억 원대도 이 CMC 비용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정도로요. 그런데 이제 그 비용들은 대부분 이제 전임상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그 전 단계에서 조금 많이 비용이 들어갔었는데 이런 단계들이 다 끝났다. 과정들이 최근에 다 완료가 됐다. 큰 돈 들어갈 일은 적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임상 시험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만 지출이 될 것 같다. 뭐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네. 또 코로나19 이후에 CMC 비용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 회사에 따르면 네. 그러니까 기존에 700억까지 들 이유는 없었다라는 거죠. 아. 네. 그때 약간 시기적인 악재적인 그런 것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갔었다 그 얘기네요. 결국. 네. 그래서 뭐 이런 대외 환경들을 다 고려하면 앞으로는 이제 영업 비용이 계속 감소할 거다. 이렇게 회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 이노베이션 얘기를 쭉 했는데 지금 제가 주가를 한번 살펴보니까 오늘은 조금 올랐어요. 2% 가까이 올라서 지금 1,690원인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 회사의 추가 자금 조달 여부는 아직은 확실치는 않은데 안 하면 안 될 상황인 건 분명하고 그거의 그 어떤 관건은 하반기에 신약 기술 이전 요건이 잘 돼야지 그게 좀 더 순조롭게 풀릴 것 같다. 다만 영업 비용이 많이 들었던 것들은 계속 일단 줄어들고 있다. 일단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께서 혹시라도 관심 있게 보신다고 그러면 영업 그 비용이 줄어드는 추이를 특히 이제 2분기 때 3분기 때로 계속해서 잘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신약 기술 이전 그거는 발표를 해야지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비용 맞습니다. 줄어드는 추세를 수치상으로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걸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두 번째 얘기가 노보노디스크 얘기인데 저는 이 회사가 그 왜 주사약이잖아요. 이 비만 치료제가 이게 저는 원래 그때 석 기자 말씀하실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맞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뭐 한 달짜리가 뭐 있어요? 한 달짜리도 있고 두 달짜리도 있고 세 달짜리도 아.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네. 일주일에 네. 한 번만 그러니까 같은 약효라면 한 달이 진행되는 게 더 소비자들한테는 나으니까. 그렇죠. 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한 달짜리 이 제형 개발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제 밝힌 겁니다. 노보노디스크가요. 아. 네 이제 글로벌 비만 치료제 대표 품목이죠. 위고비가. 위고비가. 네. 예. 이제 2분기 이제 실적 발표 컨콜을 하면서 네. 이 1개월 장기 지속형 제재 개발을 자체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초기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게 약이 될 것 같아 보이진 않다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것 같고요. 이게 그럼 큰 기사예요?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서요? 예, 예. 이게 한 달짜리 제형을 포기한다는 얘기인데. 아, 포기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른 게 일단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술 도입, 그러니까 기술 이전을 해오는 거라든가 아니면 예. 다른 제약사들과의 뭐 공동 연구라든가 이런 협업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는 게 아니고. 네. 그 우리가 자체 개발하기엔 조금 힘이 붙이니까 이제 가능성을 열어놓고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거든요. 협업하는 걸. 네, 그런 느낌으로 가겠다라고 가능성은 열어놔서요. 뭐 주가를 보니까는 일단 이런 발표 전날에 뭐 8% 빠지고 뭐 당일에 조금 빠지긴 했지만 그 낙폭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즘에 아시겠지만 일라이릴리 그 잿바운드 때문에
주가가 지난번에도 실적도 엄청 좋았고 주가도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일라일리가. 그런 거에 대한 약간의 위기감을 느껴서 그런가요? 네, 잿바운드가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제 지난해 12월에 출시가 됐는데 미국 신규 처방 건수에서 위고비를 추월을 했습니다. 아, 미국에서는? 네, 그래서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 중입니다. 뭐 네. 이런 경쟁사적인 요소도 물론 주가 하락에 포함이 되는데요. 뭐 일단 위고비가 그동안 이제 노보노지스크에 일조한 그런 영향력은 엄청났죠. 그렇죠. 뭐 일단 이제 GLP-1 계열인데 이 GLP-1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몸 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고요. 네네. 이게 식사 후 포만감에 영향을 그렇죠. 미칩니다. 그래서 위고비 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가 이를 모방해서 만들어지는 이제 외부 그 의약품이고요. 네. 이게 이제 포만감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원래 같은 성분인 오젬픽이라는 그 제품이 당뇨 치료제로 원래 개발이 돼서 출시가 됐었는데 여기 당뇨 치료제 써보니 체중 감량도 덤으로 있네. 그래서 이제 위고비가 출시가 된 겁니다. 참 이게 알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네, 이제 이 위고비를 통해서 뭐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도 사용을 맞습니다. 했고요. 네. 2021년 출시됐는데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이 위고비만으로 한 4조 2,400억 원 매출을 그 노보노가 올렸습니다. 하나 약 하나 가지고요. 네. 대단하다. 그 전체 매출은 27조 원이고. 그러니까 약 한 4분의 1 정도. 네. 네.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네. 이제 후발 주자들이 빠르게 점유율 확대 중이고 또 1개월 제형은 자체 개발 중단 이렇게 해가지고 향후 전망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제약사, 그러니까 국내 제약사들 중에서 장기 지속형 플랫폼을 개발한다거나 또 비만 치료제 개발한 우리 네. 국내 기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보노디스크 봤을 때 괜찮은 기업이네 하면 그 기업과 이제 손을 잡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우리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게 장기 제형을 만드는 회사라면. 네, 우리 국내 제약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기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고비라는 브랜드는 이미 세계 최고의 어쨌든 비만 치료제로서 위상을 굳건히 했고 네. 매출도 1년에 4조 원 정도 나오는 회사고 이거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제형 주사제 네. 이게 네, 그렇게 맞아요. 된다는 거고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석 달이라는 거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네 번 맞아야 되는 걸 한 달에 한 번만 맞으면 그렇죠. 비용도 아무래도 덜 들어가겠지만 네. 맞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편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주사 네.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전 세계 아무도 없으니까. 네. 그러면 결국 이제 관심은 지금 석 기자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 제약바이오 업체 중에서 이 노보노디스크에 네. 뭔가 기술을 이전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데가 있느냐 이 여부일 것 같은데. 네, 있습니다. 있어요? 네. 다행이네. 국내 기업 중에서 1개월 장기 지속형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당연히 조명을 받았겠죠. 그러게요. 예. 네, 펩트론, 인벤티지랩, 그다음에 동아ST, G2G 바이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인벤티지랩은 요즘에 해리스 테마주로 들어가서 자주 나오는데 이 회사가 그렇게. 그럼 이 장기 지속형 기술이라는 게 개발이 좀 완료된 거는 아직은 없는 거예요? 장기 지속형. 1개월 기준으로요. 뭐 1개월이든 2개월이든 3개월이든 예를 들어 지금 노보노디스크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기술 이전을 하려면 적어도 한 달 정도 이상의 그런 장기 지속형 어떤 그런 제형을 우리가 기술을 갖고 있어야지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일단 펩트론만 보면요.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약만 이제 붙이면 되는 거고요. 네. 이제 이 플랫폼이 우리 수술실에서 쓰는 그 실 있잖아요. 네, 네, 네. 그 실로 약물을 이렇게 묶었다가 몸 안에서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풀리면서 약효가 지속되는 그런 플랫폼인데요.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면 인풋이 있으면 반드시 아웃풋이 있는 그런 거라고 개념이라고 하면 이제 약물 붙이면 이 플랫폼과 결합을 해서 몸 안에서 이제 1개월 이상 약물이 지속될 지속적으로. 수 있는 그런 플랫폼 보유하고 있고요. 펩트론이 보유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펩트론의 그 플랫폼은 위고비만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갖다 붙이면 위고비의 이 약효가 한 달에 갈 수 있게 될 수 있을 수 있다. 네, 네 그렇게 된다는 거죠. 뭐 동아ST 같은 경우도 뭐 자회사인 뉴로보 파마스티컬즈랑 뭐 1개월 장기 지속형 약물을 공동 개발하는 그런 뭐
협약을 이제 한 5일 전에 체결을 했다고 나오기도 하고요. 일단 플랫폼들은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 이제 그것에 어떤 약물을 붙이느냐, 어떻게 그걸 또 개발을 해서 성공시키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장기 제형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들이 지금 글로벌하게 봤을 때, 이를테면 노모노디스크 같은 이런 대형 그 빅파마하고 네. 이렇게 기술 이전을 할 정도의 경쟁력? 석 기자 보시기에는 괜찮다고 보세요? 네.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맞아요. 그 네. 이유는 이제 글로벌 비만 치료제 강자인 A사와 네, 그 기술 이전 논의가 한 1년 전부터 시장에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그것을 성사시켜서 결과로 만들어내야 그렇죠. 되는데 이제 아직 결과가 안 나오고 있죠. 1년이 넘었는데. 근데 그럼 이를테면 이게 만약에 그 A사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꾸 저는 그 회사가 생각 기억되는 노보노디스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컨퍼런스, 그러니까 그 레퍼런스를 만들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군요. 되기만 한다면 한 군데라도. 왜냐하면 이거는 네. 어느 약이든 갖다 붙이기만 하면 장기 제형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일단 노보노디스크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어쨌든 이제 비만 치료제도 엄청 강자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기술 이전이라는 게 그동안 뭐 영업 손실 지속되고 한 건의 기술 이전을 한 적이 없어도 사실 한 건만 성공시키면 이제 이것이 거의 로또 느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는 거고 이 투자자들이 이런 거기에 대한 결과를 이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사실 우리나라 앞서 이제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주가에 비해서 매출이라든가 수익이라든가 이런 게 좀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회사들 특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 좀 작긴 하죠. 상장이 돼 있다 치더라도. 근데 말씀하신 대로 협회자 말씀하신 대로 뭔가 하나 확실한 것만 있으면 회사가 갑자기 엄청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네. 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또 이 제약바이오 쪽의 또 특성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결국은 뭔가 확실하게 하나 있는 이 뭐가 있느냐 우리가 이제 바이오 회사들 이제 그 투자에 대한 걸 이제 생각을 하실 때 그런 것들을 어쨌든 확실하게 좀 잘 체크하시는 거 이게 굉장히 남들 뭐 산다니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거를 체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오늘 또 말씀드려보니까 듣네요. 자, 석 기자님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